웃음 피식피식 하고 잡아가면서 오늘만 기다렸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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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두 번 봤나요? 그러면은 그것만 물어봐도 되나요? 큐큐큐큐큐큐큐큐큐 또 술자리 뭔가 다 같이 모인 술자리였나요? 아니면은 뭔가 비슷한 거 끌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거요? 공기 당신 쏜 거 아니에요? 용도로 보네. 자식 것도. 어 아 저 내 패딩 차키 좀 가져다 주세요. 차키요? 어디 어디 있는데 저 밖에 패딩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진짜. 아니 표정 썩고 계신데 지금? 아 아니 왜? 이거 만져봐도 돼요. 예 아니 저 어 내 거 어디 갔어? 어 뭐야? 뭐 하는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야! 그럼 저희가 대화를 해본 적은 있나요? 아 대화 딱 한 번 해봤던 거 해봤다는 거 같은데요? 딱 한 번? 네. 왜 대화가 없었죠 저희가? 수줍어서. 아 귀여운 면이 있으시네. 오빠라 불러. 오빵 오 브레드 뭐야? 이제 촉각 부분인데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손등만 살짝 손발이 좀 차신 편이신가요? 녹여주세요. 와아 진짜 수면양만 드려. 아 수면 수면양만 드릴게. 아 그 꽃이랑 같이 주세요. 꽃 꽃이랑 드릴게. 와나님이 좀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이렇게 안에 종이도 이렇게 하나하나 찢어서 이렇게 넣어놨고. 저 이거 끼세요 이거. 아, 핑크 장미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맹세입니다. 저 오늘 설레서 못 자요. 이거. 아 그러면은 수면양만 끼시고 악수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질문이 이상하다. 이거 동물원에 갔을 때 오랑우탄이 발로 악수해 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여기 한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했어. 조금 꼬인 드립을 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과감한데요 이 선수? 약간 그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약간 귀여운 뇌 수준이라고 네. 아까 표현했었어요 쫀득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와나나님 같은 똑똑한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That's why smart people like you are my ideal type. 되게 똑똑하거든요 이 사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지막 걸로 갈까요? 혹시 그러면은 방송을 떠나서 전공 같은 게 무엇인지 딱히 없고 예쁜 게 다예요. There's nothing in particular. It's all pretty. 마지막으로 이거 뭐 노래 한 곡이라도 좀 불러주면서. 어, 저 준비 안 했는데 뭐 하지? 나 가사 없어 아무것도 못 부르는데? 그래. 저 화장실 좀. 뭐야? Can I go to the bathroom? 이분 뱀이에요? 피리 부르니까 화장실 가? 이분 뱀이에요? 이제는 눈 가리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눌. 아 대화? 네. 솔직히 목소리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가사 듣고 좀 예쁘게 말해보세요. 뭐야? 벌써 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왜 표정이 왜 그러? 우리가 만났던 자리가 술자리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코스프레 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자 안대를 벗고 소개팅을 봐주세요, 원하님. 아, 아 눈부셔. 아니 사실 네. 기침을 살짝 알았었어요. 아 그렇죠. 아 기침해 가지고. 아, 오늘 좀 어떻게 그래도. 네. 그 근데 휴지는 좀 주세요. 진짜 고픈 거였어요. 왜 이렇게 아쉬워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형 요미가 형이랑 한다니까 바로 한다 했어. 맞죠 여러분? 저 나름
그럼 당신을 위한 온수의 컨텐츠 빨간약 파란약 컨텐츠 당신의 진실의 빨간약을 드시겠습니까? 뭐야? 거짓의 파란약을 드시겠습니까? 뭐야? 진짜 진실하고 싶으면 빨간약을 드시면 돼요. 진실 알고 싶으면 예? 빨간약 주세요. 빨간약이요? 예. 근데 이게 뭐야? 요미약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파란약을 먹으면 그냥 요미랑 소개팅 한 거를. 맞아. 아, 빨간약 주세요. 빨간약이요? 아, 나랑 소개팅 안 하려고요? 나빴어. 아닐 수도 있다잖아.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빨간약을? 너 혹시 나랑 하고 있니? 아니야. 빨간약 주인공 그러면 나와주세요. 어 작가님! 저게 막 잊혀버리신 줄 알았는데! 저한테 무시던가요! 이거 하려고 처음부터 웃음 피식피식 하고 잡아가면서 오늘만 기다려왔다. 녹여주세요 했을 때 형 계속 정들 작가님이 전혀 몰랐을 게 뭔지 알아? 왜? 내가 일부러 마필리지 단톡방에 어 맞아 2시 반에 내가 쌩얼로 누워있는 사진을 보셨어. 내가 원호한테 갠톡으로 나한테 지금 뭐하냐고 물어봐줘 이래가지고 즐기셨잖아요 작가님 그걸로 됐죠. 그치 그래. 아니 즐겼잖아. 내가 요즘 연애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 알아보라. 오늘 진짜 기대했어. 우리 나토파에 꽃단장하는 사진. 제가 작가님 기분 더 좋으라고 작가님 차 옆에다 바로 제 차. 우리 오늘 와빌리즈 새벽에 회의 있거든? 근데 내가 작가님 속이려고 어. 어 근데 작가님 어 소개팅 상대 마음에 들어서 새벽에 이 모드면 어떡해? 저렇게 안 했어요. 야스가 잡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 원호도 오늘 톡방에서요 소개팅 했다고? 헐 누구랑? 일반인? 진짜 소개팅이야? 이제 알아가지고 미미짱 빼고 다 몰라 다 알고 있었어. 어 말하면 쉬워. 그런데 장난 만들어주세요 오빵. 오빵이요? 오. 아 왜 저한테 해요? 자 이제 슬슬 방송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더 큰일 나기 전에 방송하자. 은별아 방송 보면서 마지막 말해. 이 방송이 꺼진 후에 사람들 놀고 너겠죠? 나 죄송해요 여태까지 한 여자분들 중에 가장 괜찮지 않아? 10분 뱀 먹어라. 꽃밭에서 구르는 것 같았잖아. 10분 뱀 먹어라. 화이팅해요. 여기서 더 화이팅하면 그 친구 힘들 텐데. 녹여주세요. 와빵 와빵 내 손도 녹여줘잉. 얼어 뒤져! 뒤져! 물 남았어요. 진짜 손으로 만져주죠. 네? 어떻게 알았어? 일단은 너라는 게 판단이 되는 순간 내 몸에 있는 틀이 쫀득이가 끝나고 나서 살고 싶었는지 막 외치더라고. 누구 스트리버? 일반인? 다음에 진짜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볼래 그냥? 그러면 나와주세요. 설마 Yeah!
40%는 아니지 40%는 기획한 쫀득오빠 탓, 10%는 이제 동조한 요민양과 나의 탓, 그리고 50%는 이제 속은 작가님 탓. 그러면 누가 맘대로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래요? 작가님 지나친 음주는 좋지 않아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길래 노래가 신나지?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겠지만 화장도 소개팅할 때 조심 좀 하지. 조심했잖아. 총도 가져갔잖아. 핸드크림을 가져가면서 손 씻으려고 손소독제 같이 챙기고 연애 편지 쓰면서 혹시 몰라서 죽음의 예고 편지장도 따로 쓰고 예식장 베리 웨딩을 알아보면서 하늘 장례식장도 알아보고 단지 결과가 너무 충격적일 뿐이지. 저는 표정을 못 숨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뭔가 표정 관리가 안 돼 보이나요? 그렇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뭘 숨기고 있는지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와빌리지 톡방에서는